역사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 다락방 최초로 외국인 멘토를 초청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초청한 이분도 평범한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 바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그 오니까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가 제일 먼저 반겨주셔서 아, 우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스태프분들이 기본적으로 외모가 받쳐주니까 기분은 뭐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지혜 다락방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를 참 오랜만에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지가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요즘 최근에는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소통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또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는 아마 자주 볼 수 없지만 밖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소통 전문가 표영우입니다. 저는 사실 다양한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분들께 참 좋은 호감을 심어줬는데 요즘에는 방송에서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이제 어디 그 마트나 뭐 쇼핑몰 같은 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왜 방송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우 그 PD들이 눈이 이상한가 봐요. 이제 이런 식의 농담을 했는데 요즘은 말을 좀 바꿨어요. 안 나오니까 심심하시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근데 방송을 아예 제가 등한시하거나 안 나온 건 아니고요. 라디오 방송은 꾸준히 진행을 했었고 또 그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하루하루 일과보다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나이가 됐고 그러면서도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을 해보자 하고 좀 방황을 좀 했어요. 네.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강연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 방송에서는 좀 많이 뜸했던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럼 강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강연을 위주로 강연을 하신 건지요? 제가 사실 그 실패라는 단어가 제 온몸의 DNA 속에 계속 실패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어떤 실패를 많이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흔히 이제 연예인들이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장사나 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장사, 요식업, 음식점 이런 거를 한 8~9개를 제가 시원하게 말아 먹었죠. 그래서 그 뒤로 오는 그 후폭풍이 너무 너무 사실 힘들어서 왜 실패했나를 고민해 보니까. 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고집만 세고 또 그 고집 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집이 돼서 그 고집이 점점 단단해져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다른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고 좀 모티브를 얻어서 소통이라는 주제 또 변화라는 주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7년, 8년 그 강연을 많이 다녔죠. 방송을 하다가 사실 강연으로 좀 직업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특별한 계기가 실패 말고도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실패를 이제 한 번 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누구나가 다. 근데 두 번 하면
내 팔자가 왜 이러지? 이로 이제 탄식으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의 또 뭔가에 실패를 하면 자포자기 상태에 갑니다. 자포자기가 된다고 해서 거기서 인생을 끝을 낼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뭔가 도약이 필요하니까 그랬던 과정을 반복하면서 뭔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6, 7년, 7, 8년을 계속 같은 일을 해왔고 근데 그 질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저는 그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마이크 잡는 일만 했어요. 네. 강연도 사실은 마이크를 잡는 일이잖아요. 네. 같은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영호 씨의 그 에너지, 열정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네. 아,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강연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기업체나 기관단체나 어떤 뭐 이런 그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서 저를 보통 섭외를 할 때는 그 소통으로 힘든 분들 또는 소통이 안 돼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저를 많이 초대를 해요. 네. 그럼 제가 가서 강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그 화합이 잘 되는 조직으로 바뀌면 그게 큰 보람을 느끼는 경우. 그래서 저는 소통 쪽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어서 요즘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보고 소통 전문가다. 근데 소통 전문가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닌데 왜 전문가라고 그럴까?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을 강의하는 행복 강사가 제일 불행해요. 소통 강의를 하는 제가 어쩌면 소통을 제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소통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싫었던 적, 이게 좀 불편했던 적, 그런 적도 있으실까요? 소통이 사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의 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좀 고집불통인 사람, 자기의 작은 그 지식을 막 경험을 강요하는 사람, 또 너무 부정적인 사람 하고 있으면 기운이 빠지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소통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불행해지거든요. 소통이라는 게 모든 누구와 부처님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불통인 사람, 소통할 수 없는 사람과는 어쩌면 약간의 단절이 좀 필요한 것도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제가 그 무한도전에 출연하실 때 그 프로그램을 잠시 봤었는데 네. 거기에 나오시는 표영호 씨의 말을 의하자면 난 요즘에 연예인들과 소통을 잘 안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엔 듣기 굉장히 기분 나빴었어요. 연예인 티내는 거예요? 뭘 같이 하자고 할 때 저는 거기서 좀 빠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연예인이라 그런가 보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아직까지 연예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의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좀 뭐랄까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버려보자. 좀 기득권 마냥 그런 걸 좀 버려보자 라는 생각에서 일단 유재석부터 끊었죠. 쭉 다 끊었습니다. 그들과 끊고 한 5, 6년이 지났어요. 네. 지나니까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 저를 연예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반자, 친구로 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으로 와 이게 아니라 일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연예인들과의 그 소통을 한 5, 6년 단절했던 게 오히려 사회생활하는 데 좀 득이 되지 않았나. 5, 6년 단절되고 나니까 요즘 도통 연락이 안 됩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친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뭐 5년 만에 만나도 6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굉장히 편한 관계니까 괜찮습니다. 네. 또 반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예인들의 그 소통법은 또 어떻게 다를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연예인들 소통법? 부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주로 어울리던 사람들은 주로 만나서 수다 떠는 거였어요. 네.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하거든요. 근데 늘 또 만나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나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아니 어제 만나놓고 왜 오늘 또 만나는 거야. 보통 이제 그 친구들의 부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뭘 이렇게 자주 만나? 근데 그 자주 만나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그러면서 유대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것이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으니까 팀워크라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연예인들이 소통을 자주 만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타공인 소통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첫 번째 강연은 어땠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아, 제가 강연자로 처음에 강의했을 때 사실 그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우리가 수다를 떠는 것과 또 뭔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싯다운 스피치와 스탠딩 스피치라고 있는데 스탠딩 스피치 중에서도 뭔가를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가르쳐요? 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연예인 출신이니까 뭔가 큰 웃음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큰 웃음이 없을 때 왜 안 웃겨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거를 해결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그게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을 실망시킨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죠. 기대가 관계를 망친 경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기대가 관계를 망친다. 또 그렇게 강연을 해오면서 6, 7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통 전문가로서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역시 그 소통, 인간관계에 얽힌 이야기 중에 아주 작은 섹터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은 기대에 얽힌 이야기. 기대. 예.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강연을 들으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끔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카메라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끔 벌떡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지만 않으면 되고, 막 떠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막 휴대폰 통화하고 막 네. 그런 것만 안 하면 뭐 얼마든지 강연 시간에 좋아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만 해주시면 되는 네. 거네요. 중간중간에 뭐 질문해도 네. 뭐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네. 그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강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사람 관계에 얽힌 중요한 포인트인 사람에게 거는 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그 뒤로도 큰 호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에게 어떤 기대? 나를 만나면 반가워해 줄 것이다, 우리 영호가. 근데 그 기대가 뭐로 바뀌었어요?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어떤 걸로 바뀌냐면요. 비난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알지란 단어보다 정확하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사람 관계에 얽힌 중요한 포인트인 사람에게 거는 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뒤에 보시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알게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네. 또 사람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작은 그 불신은 바로 아주 사소한 기대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혼자 마음대로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또 혼자 그래서 화를 내고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또 오해한 끝에 결국 파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시작이 기대라는 걸 걸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기대와 착각의 연속선상에서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제가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다 이쁘다 그러고 제가 하는 거 다 잘한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점점점점 크면서 아,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도 재산은 저에게 많이 물려주시겠지 예, 했는데 이름 석자 물려주시더라고요. 이름 석자 물려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 얹어서 알량한 자존심까지 좀 물려줘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빡빡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착각이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 녹화로 오면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그 방청객이 있을 것이다. 제가 강의 가면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그 소수 정예만 이렇게 모은 것 같고 또 제가 나올 때 박수와 환호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많이 무너졌었어요. 이렇게 기대와 착각 속에 인생을 계속해서 제가 살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진짜 오랜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40년 만에 갔었어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 나가시나요? 가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제가 처음 나갔는데 어떤 그 좀 고모처럼 좀 무섭게 생긴 여자 동창생이 보통 고모들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여자 동창생이 저를 보고 어머 요모야 너무 반갑다. 야, 너 나 기억 안 나? 어머 얘 봐 얘 봐. 넌 네가 나 좋아했었잖아. 어머 실망이다 얘. 너 나 기억 못해? 어머 재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의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 정말 변했어. 모르겠어. 이런 친구가 있고 또 세월이 흐른 만큼 얼굴에 윤곽은 있다 치더라도 기억이 좀 많이 퇴색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었나를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일주일 뒤에 문자가 또 왔어요. 용호야, 나는 네가 나를 기억할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기억 못해서 너무너무 서운하다. 혹시나 길 가다 만나면 아는 체 하지 말자. 당해보셨나 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 그 문자를 보면 두 가지잖아요. 섬찟할 수도 있고 얘 왜 이러지?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왜 이러지였어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기억해보니까 기억났어.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 동창 모임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제가 나간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보이던 영호가 어릴 때 친구인 영호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그 날짜가 기다려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반갑다. 이렇게 뭔가 오버액션으로 리액션을 해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시큰둥하게 미안 라고 하니까 크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그 뒤로도 큰 호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에게 어떤 기대? 나를 만나면 반가워해 줄 것이다, 우리 용호가. 근데 그 기대가 뭐로 바뀌었어요?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어떤 걸로 바뀌냐면요. 비난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있죠. 굳이 비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실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은 나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모이면 꼭 누구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꼭 잘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실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네 글자가 바로 허위합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저 사람은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가짜로 합의를 합니다. 예.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내 딸은 나 닮아서 똑똑할 거야. 훌륭한 선택을 할 거야. 라든지.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40년 전의 얼굴이라 기억은 못하지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동창 모임에 나와서 제가 그 친구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약간 기억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나 너를 만나고 나서 1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너와 얽힌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더라. 사실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주소 들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 친구의 서운함을 풀어주려고.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최근에 생겨서 제 삶의 변화가 조금 이렇게 왔어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우와 막 박수 막 치고 뭐 박수도 없고 뭐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과의 뭔가의 그 관계가 생기려면 관계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역시 뭐냐면 기대가 계속 존재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나는 그 여자친구분의 별명은 제가 지었어요. 노노라고. 저녁에 밥 먹을까? 노노. 주말에 영화 볼까? 노노. 산책할까? 노노.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혹시 나를 싫어해서 거부의 반응이 아닌가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다투기도 다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싫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고 지금 있어요, 지금. 저도 사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아하면 내가 싫은 것도 감수하고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처음엔? 처음이란 기간은 언제까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특이한 분이죠. 그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싫은 게 아니라 귀찮은 거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과 다른 종류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 이 말에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노노는 싫은 게 아니고 정말 귀찮은 거예요. 어쩌면 정말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일들이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컨디션 좋은 날은 예스를 또 할 날도 있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저는 그래서 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밥 먹자고 하면 밥 먹자고 해줄 것이고 영화 보자고 하면 그래 영화 보자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런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런 기대가 없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를 자꾸 깨뜨려가는 거예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 기대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대를 하지 않은 날은 오히려 밥을 먹자고 연락이 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과 제가 아주 좀 심하게 좀 다퉜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했었어요. 잘한 건 아니고 조금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그 법조인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검사가 되길 바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호는 검사가 될 거야. 그리고 검사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충분해. 머리도 좋고 의협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호는 검사가 돼서 나쁜 사람을 잡아줄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셨나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남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많이 했어요. 선의로. 그래서 빌려간 돈들을 안 갚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잡고 싶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저보고 검사가 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검사가 돼야지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무슨 검사야. 그냥 너는 기차표 검사나 해. 어릴 때는 왜 성의 이름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놀리잖아요. 네. 어릴 때 별명이 기차표였거든요. 아. 기차표 검사나 해. 또 점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는 뭐 물품 검사나 해. 뭐 이런 식의 농담을 들었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도 제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거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라는 게 엄습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이게 폭발을 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덤볐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검사가 돼야 되고 아버지 때문에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검사 안 할랍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보통 아버지한테 좀 몇 대 맞아야 네.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서서 가시는데 이게 어깨가 좀 많이 축 처져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가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자꾸 강요하고 해서 또 내가 안 좋은 말로 불효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어깨가 처지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아,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좋은 사회인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법대 응시를 제가 응시만 했죠. 그래서 제가 먼 훗날 이제 다른 대학을 가고 다른 직업을 갖고 제가 이제 개그맨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왜 그때 저를 더 혼내지 않으셨나요? 아버지 성향에 때릴 수도 있었는데 왜 안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정말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대는 기대일 뿐이지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너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어쩌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네가 행복한 일을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내가 거는 기대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순간 했다. 동의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제게 준 유산이 그겁니다. 멋있죠? 네. 저는 사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어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멋있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려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최근에 와서 그 이야기가 가슴에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늘 기대, 그것도 허위 합의.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잘못 합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말을 좀 잘 듣고 공부를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용호는 내가 말한 대로 검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나 보다. 얘는 검사가 될 거야 라고 아버지 스스로 저와 약속하진 않았어요. 스스로가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진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제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허위 합의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자친구의 문제도 그렇고 초등학교 동창생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는 그 개그맨 시험을 저희는 시험 봤었거든요. 콘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뭐 다른 다양한 채널로 데뷔를 하는데 저희는 방송사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콘테스트를 통해서 상을 받고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이영자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저랑 개그맨 콘테스트에 7번 떨어졌습니다. 7번 떨어지는 그 와중에 왜 7번이나 도전을 할 수 있었나를 고민해 보니까 반대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소에 웃기고 유머러스하니까 너희들은 개그맨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까 얘기하는 좀 배치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7번 시험 보고 결국 8번 만에 방송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7.8기. 들어갔더니 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로 들어가자마자 스타가 될 줄 알았어요. 들어가자마자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1년 동안을 활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저를 아무도 몰라봐요. 제가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도 저를 몰라봐요. 왜 몰라보나 봤더니 제 역할이 전부 미이라. 온몸에 붕대를 감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곰 탈 쓰고 호랑이 탈 쓰고 큰 부채 들고 얼굴 가리고 서 있고 왕조현이라는 배우가 중국 배우가 한국에 왔는데 드디어 일요일 밤이라고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섭외가 돼서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갔더니 부채 들고 서 있으라 가지고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은 나오지는 않고 1년쯤 지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방송국에서 일한다면서 어떻게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오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했던 좋은 기대도 있어요. 이것은 나의 어떤 성취욕과 도전의식을 배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가 나머지의 기대는 계속 실망의 연속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자녀분들과 또는 남편분들과 그런 허위 합의에 기대를 하신 적이 없는지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허위 합의라는 게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 행동이 상식적이며 모두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이게 허위 합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허위 합의를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90%가 바로 이 허위 합의에 의한 실망감에서 옵니다. 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갔어. 그죠? 남편분은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도 없이 나가서 안 들어오네. 그러면 여기서 기대가 깨집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고생했어.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해줄 줄 알았다. 이거 자체가 허위 합의입니다. 또 우리 왜 누군가에게 또 막 다투고 났을 때 집에서 끙끙 앓아요. 아우 걔가 성격이 착해서 나한테 먼저 화해를 신청해 올 거야. 그럼 내가 받아주지 말까? 받아줄까? 까지 이렇게 막 혼자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것도 허위 합의예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실망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 흔히 하는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우리 알지? 모르거든요. 그 알지라는 단어 속에는 마치 너는 나와 생각이 같아. 그러니 넌 내 말에 동의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지? 라는 말. 그래서 알지라는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라는 거. 제게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냐? 무슨 전화가 왔냐? 그 친구는 자기의 어려운 일들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해결할 뭔가의 솔루션을 줄 만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혹시 그 얘기를 하러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뜻인데 이 친구의 얘기는 육하원칙이 어긋나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전화 왔냐라는 말로 했는데 저는 이 친구의 전화 왔냐라는 말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는 전화 왔냐라고 하면 제가 알 줄 알았던 거죠. 이 친구가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런 사소한 기대가 여러 가지를 실망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게 이게 허위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갈등 모든 것이 기대가 허물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그 기대가 무너져서 갈등이 생기면 결국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행복해지지 않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허위 합의 기대는 우린
기본 욕구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알지란 단어보다 정확하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세요? 네. 잘 모르거든요. 내 마음 알지? 모르거든요. 내가 뭐 원하는지 알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남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생일인데 꽃다발을 모처럼 사서, 향기 좋은 꽃을 사서 집에 촥 안겨주면 우와 너무 예쁘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뭐하러 꽃을 샀노? 와이프가 원하는 건 돈인데. 조금씩 이렇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심리학 용어로 허위합의. 저는 이 허위합의를 줄이자는 뜻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 그대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관계가 좋아진다. 오늘 제 이야기 거의 끝 이야기인데요. 그 가수 태진아 선생 아시죠? 네. 그 가수 태진아 선생이 사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먼저 도와줍니다. 태진아 씨는 그걸로 유명합니다. 태진아 씨가 그냥 사람, 인기 가수 태진아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나면 그 선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최대한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 이 말을 제가 수십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잊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너 내가 도와줬잖아. 왠지 모르게 기대를 하면 뭐예요? 기대가 깨지면 실망이 오고, 실망이 깨지면 뭐예요?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점점 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태진아 씨께서 저에게 해준 말, 내가 선의를 베풀고 나면 그 선의를 베푼 것을 최대한 빨리 잊으려고 노력한다.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누군가에게 또 뭔가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 기대를 조금씩만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와닿았던 게 인연은 우연일지 몰라도 또 관계는 노력이다. 이 말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다음 주 강연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 주도 역시 그 인간관계에 얽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꼭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